굉장히 멋있어. 나 농촌, 차가운 농촌 남자. 버스 여러분들, 공대생입니다. 저는 지금 화성 어딘가에 있는 밭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뭐 뒤에 갈 데도 있고 느낌 너무 좋죠? 예. 제가 오늘 왜 이 밭에 나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얼리 어답터로서 아무래도 이제 IT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농기구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. 오, 완전 스마트해. 이거 뭔가 농업하면은 막 발전 안 할 것 같고 약간 막 이게 아직도 막 호미질 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와, 너무 발전했어요. 지금 저기 뒤에 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트랙터라는 게 나왔습니다. 오,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. 근데 오고 있어. 아니, 운전 뭐 리모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? 와, 아니 이렇게 큰데? 와, 오늘은 저랑 같이 이 자율주행 트랙터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바로 한번 가보시죠. 너무 흥미롭죠? 자, 보셨다시피 이 친구가 지금 저기에서 이까지 사람이 없는데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진짜 지금 뭐 제가 아무것도 트랙 쓴 거 없죠? 마술 아니에요 여러분들, 기술입니다. 트랙터의 단계가 5단계까지 있대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3단계 직진, 회전, 그리고 장애물 이렇게 회피하는 것까지 가능한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 손 안 대고 농사일을 한다. 와, 이제 엄마한테 좀 더 혼날 것 같아요. 예전에 막 이 밥그릇에 쌀 한 톨 붙어 있으면 그 밥 쌀 한 톨이 그 농부의 손길을 40번 거치는데, 근데 이제 어딘데요 엄마?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던데요? 어쨌든 보면은 기존 트랙터랑 이 친구랑 이제 어떻게 다르냐, 위에 보면 귀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안테나 보이세요? 위에 접시 UFO 보이세요? RTK 안테나라고 하는 건데 듀얼 타입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안테나 하니까 뭔가 이제 감이 오시죠? 위치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. 이 넓다란 이 농경지에서 트랙터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위치 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예. 자율주행의 굉장히 핵심 부품이라고 하네요.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 보면은 이런 경운기, 트랙터 이런 거 할 때 뭔가 시동 어떻게 거냐?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가거든요. 근데 참 뭐야? 얘 뭐야? 스마트키 뭐야? 아 참네. 자율주행 트랙터라서 키도 스마트키야. 원격으로 시동이 걸린대. 별다방 드라이브스루 딱 가갖고 카페 테이블에 딱 올려놔. 저 사람 차 뭐지? 외제인가? 그 정도의 키? 국산입니다. 뒤에 저것도 한번 올려봅시다. 꺼지기도 하네? 뭔가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, 여러분들. 억 소리 나는 자율주행 트랙터의 최연소 오너가 된 그런 기분이랄까? 뭐별거 아니고. 어쨌든 장난이고.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 친구가 이 자율주행 트랙터에 굉장히 진짜 중요한 기능을 하는 HMI라는 친구라고 합니다. 이동 경로를 설정해줘가지고 이제 밭일을 어떤 루틴으로 할 건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눌리면은 경로 설정 뭐 이렇게 뜨거든요. 경로 설정 불러오게 해갖고 시작 딱 누르면은 바로 이제 깨끗하게 갈려가지고 곡식이 아주 잘 자라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.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. 사람 인식 시스템, 이제 사람이 갑자기 확 자기 루트에 꼈을 때 이제 멈추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저 친구보단 달리기가 빠릅니다. 만약에 안 멈춰도 도망가면 돼요. 자, 이렇게 밭일을 한다.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. 응애, 나 애기대생. 와, 공이야, 공. 공인데. 저건 뭐지? 공인데. 와, 생각보다 안전거리가 꽤 되죠? 안정성 100% 확신. 좋다, 좋다. 자, 제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이 테이블릿의 영상이 이렇게 뜨는데 트랙터에 이렇게 앞, 그다음에 이렇게 옆. 와, 이렇게 카메라가 4대가 달려 있습니다. 4대가 달려 있어서 저를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딱 멈춰주는 이 빨간색이 저를 지금 트래킹해주고 있거든요. 사람 인식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안녕. 자, 제가 이 자율주행 트랙터 이제 촬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 기계들을 수출하는데 무려 연간 10억 달러, 1조나 수출한대요. 그 중에도 이 트랙터가 67.8%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농업 기계 기술 완전 최고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트랙터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자! 오,
잠시만요. 오, 내려갔어. 오이코. 저 밑에 이제 내려. 오이고, 덜덜덜덜덜덜 막 떨리죠?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살짝 뒤로 보면서 해야 된대. 왜냐면 이 뒤에 작업기가 있는데 걔가 잘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. 굉장히 멋있어. 나 농촌, 차가운 농촌 남자. 그래. 봤더라. 이쁘게 갈려서 내 맛있는 호박 고구마를 맛있게 키워주렴. 호구마. 이거 뭐 농사 지으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겠어. 아무런 트랙터 지식 없는 사람도 방금 제가 한 건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. 밭을 갈고 가는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직진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옆에 이쁘게 선 맞춰서 이렇게 싹 U턴하는, K턴하는 옆으로 회전을 싹 해가지고 뒤로 싹 후진해갖고 씽 가갖고 다시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, 요게 이제 K모양을 닮았다. 그래서 K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옆에 이 선 있잖아요. 그 선 옆에 딱 맞춰가지고 이쁘게 빈틈없이 갈리게. 야, 나 진짜 이러고 있는데 알아서 다 해주네. 저 정도 일자주행 아무리 처음 몰아보는 트랙터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과연 사람이 할 때랑 기계가 할 때랑 얼마나 다를까. 뒤를 보면서 가는 게 힘든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? 제가 그게 공대생인데. 이쪽 가면은 내려갔어. 자, 가봅시다. 잘 맞는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너무 잘했는데? 이 정도면 너무 잘했는데? 솔직히 안에 타고 있을 땐 잘 몰랐거든요. 확실히 자율주행 트랙터가 훨씬 잘했습니다. 진짜 자로 끄는 듯해요 지금 보면은. 뭔가 좀 인정하기 싫지만 오케이, 자율주행 트랙터 승. 자,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, 자율작업 트랙터 찍먹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농업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. 예.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던 이 자율작업 트랙터 스마트트랙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